반찬 마스터 민요한 셰프의 선물 같은 밥상. 통통하게 오른 하얀 살코기가 매력적인 밥도둑 코다리. 매콤달콤한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순식간에 만드는 초간단 코다리 조림부터 쫄깃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조스피드 한 끼 레시피.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굴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새송이 버섯 볶음.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환입니다. 민요한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셰프님의 주특기인 반찬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반찬 요리 뭐가 있을까요? 네, 제 반찬들 중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제 호불호도 없이 인기 있는 반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다리 조림과 새송이 버섯 볶음 그리고 이제 덮밥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그 민요한 셰프님의 꿀팁 가득한 정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리 코다리 조림 준비하셨습니다. 아, 이 코다리로 요리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지금 코다리 손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판매되는 코다리를 자르신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 상태로 냉동돼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위에가 다 이렇게 잘려져 있는 상태인데 네. 다른 데 이제 가 보시면 요렇게 조금 달려 있거나 아니면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가위로 한번 잘라 주시고 비늘 같은 것도 한번 가위 등으로 해서 한번 살짝 밀어 주시면 조금 더 깨끗한 코다리 조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진 코다리를 깨끗하게 한번 씻어준 다음에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칼 등이나 가위 등 같은 경우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닐들이 껴있는 게 되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닐들이 되게 많이 뜯어져요. 지느러미 사이라든지 이제 비닐이 떼져 있지 않은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해주시면 이제 깨끗한 코다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 뒤로 이제 비닐이 같이 오니까 여기다 같이 이렇게 약간 있는 건데 없애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미생물이라든지 좀 균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하게 이제 손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코다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담백하면서도 또 칼로리는 낮아서. 네, 맞습니다. 얘가 명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료된 코다리를 바로 이제 조리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코다리 조림이 완성이 될 때쯤에 이제 저희는 청양고추하고 대파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양고추하고 대파는 좀 송송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져서 한 번에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게 넓 십자로. 네. 이제 고추는 청양고추는 살짝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빼셔도 되는데 그냥 씨가 있으면 조금 더 매콤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냥 씨 있는 상태로 바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이번 한 주 셰프님과 함께하면서 느낀 게 재료를 사실 더 넣을 수 있는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단촐하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양념도 그렇고 근데 깊은 맛이 나요. 저도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많은 재료를 넣으면 그만큼 맛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 해서 그 재료의 이제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딱 심플한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이제 요리 테스트하면서 재료를 좀 많이 넣을 때가 있는데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요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짬뽕이 돼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진 청양고추와 대파를 따로 이제 고명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단순해 보이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다 넣으신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정에서 이제 드실 때는 무라든지 양파를 밑에 깔고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코다리로만 딱 양념만 맛있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딱 만들려고 합니다. 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코다리 조림. 네, 이제 바로 불로 이동해서 코다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냄비에다가 코다리하고 네. 양념을 한 번에 다 넣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코다리는 맨 아래다가 바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다리 들어가네요. 네. 늘어붙거나 하지 않을까요? 따로 늘어붙지는 않습니다. 코다리 조림을 할 때 코다리가 살이 되게 연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바로 이렇게 그 살이 땅바닥에 닿지 않고 조금 이렇게 웬만한 껍질 쪽이 옆으로 닿을 수 있도록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물을 처음에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고 그냥 뭐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물을 넣고 모든 양념을 다 넣은 다음에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뚝딱 할 수 있는 네. 코다리 조림. 코다리 조림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 정도라면 저도 이제 시도해 보고 싶은 그런 레시피네요. 네. 이제 처음에 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 네. 이제 고춧가루. 이제 설탕. 그리고 진간장입니다. 그리고 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요리소를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할 때 조금 달라붙거나 그러지 않도록 식용유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엿은 절반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절반은 나중에 넣나요?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조금 졸여지기 시작을 하고 물이 어느 정도 증발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물엿을 넣어서 농도를 조금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후추도 마무리 넣어주시고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뚜껑만 덮고 기다리시면 이제 코다리 조림이 완료가 됩니다. 이 양념은 안에서 알아서 어우러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끓이시다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나머지 물엿을 넣고 이제 살짝만 흔들어 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분 정도 더 끓이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10분 정도 이제 코다리 양념이 끓었습니다. 야, 굉장히 진하게. 네, 되게 진해지고 이제 국물이 자작자작 해졌는데 이 상태에서 물엿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시고 농도를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물엿을 지금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코다리 조림은 약간 달달해야 또 맛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숟가락으로 괜히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팬을 잡고 살짝만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코다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네, 맞습니다. 이야, 진하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제 준비했던 청양고추하고 파를 그냥 바로 위에다가 뿌린 다음에 접시에 좀 이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괜찮은데 살짝만 이제 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입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코다리만 사오면 그냥 뚝딱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국물이 조금 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밥하고 비벼 드실 때도 조금 되게 더 맛있게 비벼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네, 사실 코다리 조림을 되게 또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양념만 한번 붓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코다리 조림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만 잘 맞춰서 물엿을 조금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완성 그릇에 한번 바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다리를 또 너무 뒤적거리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살 해서 아, 이때 깨뜨리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코다리. 코다리 조림 쪽 가면은 그 코다리는 없고 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뭐 양껏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무조림인지 이제 코다리 조림인지 몰라서 네. 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또 무밖에 없으면 서운하더라고. 아우, 풍성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물을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끈적끈적 이제 네. 농도가 생겼는데 지금 향이 굉장합니다. 한국인이 거부할 수 없는 향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통째로도 조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다리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메뉴 코다리 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친타월로 냉동 코다리의 물기를 제거한 뒤 지저분한 비늘을 제거해줍니다. 대파는 길게 칼집을 넣어 다지고 청양고추는 어슷 썬 뒤 다져주세요. 냄비에 코다리를 껍질 쪽으로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진간장, 청주, 식용유, 물엿,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남은 물엿을 넣고 냄비째 흔들어 섞은 뒤 대파, 청양고추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코다리 조림을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코다리 조림이 완성됩니다.